지금 드라마에서 맡은 역은 배우예요. 여배우 역이라 수상하는 신이거든요. 그래서 더 예쁘게 나와야 돼요. 2년 만에 작품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방송 나오는 거니까 대본을 계속 읽다 보면은 뭐 상상하고 추리해 보는 거죠. 그런데 대부분 답은 대본 안에 있어요. 옷을 입어볼까? 예쁜 것 같아. 어머나. 어떡해! 그 시상식 가는 씬이라 너무 예쁘다. 그 편해요. 드레싱도 이렇게 입습니다. 우리가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그렇습니다. 너무 어색하잖아. 짠! 지금 엣지야. 어, 이것도 너무 예쁘다. 너무 헐벗은 느낌이라 이거는 안 될 것 같아. 제가 약간 부담스러워서. 되게 귀한데. 알려줘요. 오, 야, 이건 괜찮은데? 아,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냐. 건배. 누가 제일 예쁘니? 안 들어도 돼. 어떡해. 오, 아, 이거 예쁘다. 드라마의 시상식이니까 이 정도 입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. 너무 과하지도 않고. 드레스 뭐가 제일 좋았어요? 뭐예요? 좋으셨어요? 네. 저는 3번. 검정 드레스. 블랙. 아, 너무 잘 어울렸어요. 저는 파랑. 파랑. 아, 파랑도 예뻤어. 1번이 제일... 1번도 예뻤지. 아름다워 보였어요. 전 수현 씨 얼굴에 집중하느라고 옷을 못 봤어요. 그래, 그러면은 1번부터 4번 어떤 얼굴이 제일 나왔었어? 지금 얼굴? 어, 잘한다. 뭘로 골랐어요, 그래서? 저 때는 드라마 촬영이고 계속 4번? 찍어야 돼서 어떻게 하셨어요? 그랬을 것 같았어요.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로 골랐어요. 노출도 많이 네. 없고. 색깔은 예쁘고. 맞아요. 네, 맞아. 송시영 씨 눈이 되게 정확한 게 그 노란색이 저한테 제일 잘 받았었거든요.